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뭐 국장은 뭐 물론이고 막 미국장이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괴로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코스피도 빠지고, 그래도 코스피는 그나마 좀 선방했어요. 미국 보세요. 막 3%씩 빠지고, 5%씩 빠지잖아요. 그만큼 막 미친 듯이 잘 올라갔어. 쫙 올라갔지. 결국은 이제 막 쭉 꺾이는 거야.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더 빠질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미국장 좋다고 해가지고 달려든 분들 지금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근데 다 대부분 고점에 물려있어. 고점에. 막 국장 요괴가 욕하고 막 엉망이라 했는데 결국 미국장 갔어. 갔는데 또 미국장 또 물려버린 거야. 완전 그 진짜 완전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완전 양쪽으로 그냥 맞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요. 요즘 상당히 힘들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위로를 좀 해드려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참 투자의 그 길이 참 험하고 멀고 험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와요. 이제 코로나 파티는 끝났어. 파티는 끝났다.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게 없다. 가격이 오르는 게 없어. 모든 자산을 다 내다 파는 분위기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9일날 주식뿐 아니라 막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금까지 모조리 다 약세를 보였어요. 모조리. 뭐 하나라도 나와야 하는데.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지? 무슨 뭐 대공황인가? 하여튼 안 좋아요. 이날 장 초반부터 미국 국채 가격이 막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막 시장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 급등하니까 미친 듯이 시장을 압박을 합니다. 그 장기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3.203까지 가더라고. 3.203. 이거 미쳤죠. 2018년 11월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이야.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이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어요. 결국 다우도 빠지고 뭐 S&P, 나스닥 다 빠졌습니다. 심각한 건 뭐 나스닥이 4.29%나 빠지니까 큰일이죠. S&P도 3% 빠지고 잘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대장주 애플을 비롯해서 뭐 MS, 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도 9% 빠졌어요. 메타 3% 정도, 엔비디아 9.2%. 하여튼 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빅테크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바다 건너 주요 유럽국 증시도 일제히 뭐 2%대로 다 떡락을 하더라. 그렇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국제 유가마저 이제 폭락을 해요. 국제 유가마저 폭락을 했고. 뉴욕 상업거래소 6월 인도분 섭텍사스 원유 가격 보니까 한 6.6% 내렸어요. 배럴당 103.09달러다. 뭐 비트코인도 늦은 오후에 보니까 한 개당 3만 달러까지 무너지더라고요. 3만 달러 선까지.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뭡니까? 대명사. 우리 금이죠. 금. 골드. 이 골드까지 떨어져요. 6월물 금 선물 가격이 1.3% 하락해서 온스당 1856.60달러. 금 가격도 빠지더라. 그 월가의 그 뮤추얼 펀드에서 일하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래요. 국채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증시 주요 지수들의 바닥은 어디인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셀 에브리싱이죠. 셀 에브리싱으로 기울고 있다. 모든 걸 팔아치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에브리싱 랠리인데 에브리싱 랠리 하여튼 이 랠리를 그 펼치던 시장이 이제 갑자기 돌연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선으로 꼽히는 게 뭐냐? 그 FED의 물가 관리 실패다. 도대체 FED는 뭐 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가 관리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거죠. 실패했으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한 번에 75bp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라는 신호를 줬으나 금융시장은 이를 오히려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보다 연준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가파른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이는 그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이 놀래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똑바로 안 하면은 결국은 시장은 개박살 나는 거지 뭐. 이날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4월 기준 6.3%를 기록을 했대요. 2014년, 13년이죠. 관련 집계를 내놓은 이래로 두 번째로는 없고,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2%의 3배 이상이야, 3배 이상. 여기 또 주목할 것이 뭐냐. 미국인들이 향후 1년 가계 지출 증가율을 8%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8%로 예상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8%. 역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화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요. 더 강도 높은 긴축, 경기 침체 현실화,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심리 약화, 이런 순으로 약순환이 가는 거예요. 강도 높은 긴축으로 가요. 강도 높은 긴축으로 갔고, 이게 경기 침체로 간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가 또 이제 시장 투자를 그 투자의 그 심리를 이제 악화시키는 거야. 계속 선순환을 했죠.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요. 연준 긴축과 금리 급등, 침체 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1분기 기업들의 호실적보다 더큰 상태다. 연준마저도 이를 자인을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니까 연준은 이날 5월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위험을 불러일으켰다고 경고를 하고, 연준은 그 가파른 금리 인상이 더 높은 변동성, 시장 유동성 압박을 하고요, 위험 자산 가격의 큰폭 조정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보니까. 또두 번째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형.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전승절 기념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짜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등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지만은 전쟁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관측도 있고, BBC가 이제 푸틴이 이번 연설에도 적대기를 끝낸다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들이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도하고, 이에 맞춰가지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수송을 가속화하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 법안, 이게 서명을 합니다. 그 전쟁이 장기화는 곧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경제정책을 통해서 잡기 어려운 그 공급 측면에 고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에 시장 불확실성은 완화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건 총수에 따르니까 중국의 4월 수출 규모는 2,73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는 데 그쳤고, 3월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네요. 특히 한달 넘게 봉쇄된 상하이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죠, 상당히. 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셀 에브리싱이다. 셀 에브리싱. 계속 팔아서 치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네요. 걱정되죠? 상당히 안 좋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자꾸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이때가 투자의 적기인지 아니면 투자를 피해야 할 건지,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